안녕하세요, 산그레이스예요. 오늘은 제가 워크스 뿌리라는 인도 음식 먹을 거예요. 저번 짜파티라고 한 게 뿌리인데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어요. 이건 뿌리고요. 저번에 만드는 걸 찍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먹는 걸 찍으려고 해요. 네, 우선 있고요. 아 맞다, 오늘 제일 중요한 거, 오늘 뿌리랑 한국 음식을 같이 먹어볼 거예요. 하고 있잖아요. 토마토 케첩이랑도 찍어 먹고요. 네, 저는 먼저 한국 음식을 한국 음식 김치를 먼저 집 뿌리랑 먹어볼게요. 맛있을까요, 과연? 너무 맛이 달라서 식탁은 두드려주지 말기를 원합니다. 네, 먹어보겠습니다. 네, 맛있어요, 엄청. 여러분, 토마토 케첩을 조금 묻혀놨어요. 그리고 김치를 넣을 거예요. 토마토 케첩에 김치는 안 어울릴 수 있지만, 먹어보겠습니다. 토마토 케첩이랑 김치하고 뿌리. 어떤 맛일까요? 토마토 케첩 맛이 안 나요. 그냥 말해주세요, 연사생활까지. 토마토 케첩. 아니에요. 이거 토마토 케첩이랑 뭐지? 김치랑 같이 먹는 거야? 네. 물이랑? 저는 먹어보겠습니다. 좋네요. 말로 해주세요. Why? 맛있는데요? Why? 처음에 토마토 소스 맛이 나다가 갑자기 김치 맛이 나요. 그러다 갑자기 이상한 맛, 뿌리 맛이 나요. 이번엔 토마토 케첩이랑 먹어볼게요. 이게 제일 무난한 것 같고요. 엄청 맛있어요. 이게 토마토 소스가 맛있어요. 이건 그냥 먹어보겠습니다.
그냥 밀가루 맛이 나고요. 아삭아삭해요. 과일처럼. 하지만 그냥 먹는 것보다 토마토 케첩이라도 찍어 먹는 게 낫겠죠? 맛있어. 다시 한 번. 이번에는 제가 김치랑 같이 먹어볼 거예요. 김치랑 먹는 걸 왜 제가 좋아하냐면요, 한국 음식이기 때문이기도 있지만 이게 맛이 짭짤하면서 새로운 맛을 발견하면서 너무나 좋아요. 이거는 저만의 비법이라고 할까? 아니야. 연수주였습니다. 연수가 토마토 케첩에 김치 토마토 케첩에 막 묻혔어요. 엄청 이상할 것 같아요, 맛. 토마토 케첩만 합니다. 전 물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아, 잠시만 와주세요, 연수장님. 같이 와? 토마토 케첩 넣는 게 맛있어요. 아니면 김치랑 뭔가 뿌리는 맛있어요. 아니면 뿌리? 아, 어제 김치, 토마토 케첩이 맛있어요? 전 이렇게 먹으면 어떻게 할까? 뿌리에다가 뿌리. 아니, 뭐가 제일 맛있어요? 추천해드릴게. 네. 저는 김치. 토마토 케첩이 찍어 먹는 거랑 김치랑 하는 거랑 똑같은데, 거의 좋아하는 건. 근데 이건 새로운 법이잖아요. 그냥 김치가 더 쓰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토마토 케첩을 찍어 먹는 것도 추천해요. 김치 더 추천해요. 김치는 외국 사람한테 추천해도 될 듯. 엄청 많아요. 드실래요? 드실래요? 빨리 마세요. 네, 드실래요. 드실래요? 자기가 자기한테 드실래요. 전 뿌리를 제일 전 뿌리를 좋아합니다, 인도 음식에서. 하고 난 짜파티 이런 것도 엄청 많아요. 부추에다가 먹겠습니다. 네. 부추에다가 하면 부추 맛이 나요? 김치에다가 좋아요. 하면 김치?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네, 케첩에다가 하면 케첩. 안녕.